한눈에 보는 뉴스 스타트업 위클리 유니스입니다. 지난주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선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3월 4주차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무 지원 서비스 자비스 앤 빌런즈가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원하던 서비스를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운영합니다. 자비스 세무 지원으로 재무 관리와 세무 업무를 처리하고 재무제표 결산을 받아볼 수 있고요. 서비스 이용료는 인원수와 매출에 따라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에 책정돼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3월 31일까지 신규 가입하는 개인 사업자에겐 3개월간 세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버 어드바이저 플랫폼 뉴지스탁이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8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시작 하루 만에 목표 금액 3억 원을 달성한 후 모집 한도액인 7억 원도 며칠 만에 넘어섰는데요. K-크라우드펀드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최종 8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뉴지스탁은 투자 전략을 알고리즘화하는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 투자 알고리즘 전략을 서류 공유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금은 해외 진출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가 HGI로부터 투자받은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에 론칭한 레딧이는 Greylock Partners와 Lowercase Capital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데요. 모바일 앱 레딧이 픽션은 론칭 1년 만에 월 활동자 수 15만 명을 넘어섰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딧이 미디어 이승윤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가 월간 실사용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구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스피커 형태의 인공지능 플랫폼인데요. 사용자 대화량이 월 1억 건이 넘고 최근 10개월간 누적 대화량은 10억 건에 달합니다.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돼 있어 대화량이 누적될수록 음성인식 기술이 고도화되는데요. 앞으로 실생활에서 더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카카오택시가 드디어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하며 수익화를 모색합니다. 사용자는 우선 호출을 통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할 수 있고요. 즉시 배차를 통해 주변의 빈 택시를 바로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호출은 2,000원 선에서 즉시 배차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최근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서비스를 카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더 많은 내용은 스타트업 위클리에서 확인하시고 더 다양한 콘텐츠는 쿠쿨TV에서 찾아주세요. 저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